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메타의 감원 소식이 나왔는데요. 메타 플랫폼이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메타는 지난해 11월에 11,000명가량의 직원을 한 차례 해고한 바 있는데요. 오는 3월에는 추가 감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올 초에 23년도는 효율성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때문에 현재 일부 팀에 대한 예산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몇몇 팀에 대한 최종 예산이 연기가 되면서 팀 내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배런스에 따르면 몇 주 동안이나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메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간밤 주가는 3%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랄프로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간밤 랄프로렌의 주가는 4%가량 상승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의 중립이었던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는데요.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동종업계의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. 또 글로벌 다각화에 성공했다 이런 분석도 제시를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랄프로렌의 주가는 올해 들어 12% 상승했는데요. 지난해에도 S&P 500 지수가 19% 떨어진 데 비해서 랄프로렌은 11% 하락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또 지난 목요일에는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30달러에서 145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. 이런 가운데 현재 월가 은행들 중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UBS입니다.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157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.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 소식인데요. JP모건이 디즈니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.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,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5달러를 제시했는데 135달러는 현재보다 20%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. JP모건에 따르면 디즈니는 내년부터 스트리밍 손실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기에 더해서 테마파크에 대한 수익성도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. 특히 지난주에 CEO인 밥 아이거가 스트리밍이 미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. 이 부분이 월가 분석가들을 좀 만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에 월가에서는 분석가 31명 가운데 7명이 강력한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요. 또 19명은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을 가진 분석가는 현재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JP모건은 이번 커버리지와 재개를 하면서 미디어 업종 내 최선호주로도 디즈니를 선정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전기차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.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는 대대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중국에서 펼치면서 판매량이 전달보다 18% 증가했는데요. 다만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다양한 모델과 또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 이렇게 단 두 종류만 판매하는 이 테슬라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을 전부 합했을 때는 중국에서 전체 판매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23년에도 35%가량 증가할 전망인데요.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2020년에 15%를 보인 데 비해서 지난해에는 10%로 떨어진 상황인데요. 또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을 확인해 보면 중국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업체인 이 비아디가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. 187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시장 점유율 17%를 확보했고요. 테슬라는 131만 대 판매한 수준에 그치면서 12%로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 따라서 최근에 테슬라는 이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다가오는 변화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.